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끝났습니다.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대한전선 분들에게는 한 주가, 거의 똑같아요. 예, 한 주의 시작과 끝이 비슷하다. 그럼에도 약간 뭐 단기 바닥을 잡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종목 분석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대한전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있고 체험 신청 남길 수 있는 아이디 HERB2019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볼게요. 그래도 저 오늘 굉장히 뿌듯한 날입니다. 저희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오신 분이신데 그래도 1년 1개월 계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허브경제TV와 함께 인연이 되어서 또 좋은, 또 재밌게 주식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많이들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한번 눌러주세요. 일단 구리값을 안볼 수가 없다. 대한전선 구리값 봐야 된다. 지금 구리값이 지금 며칠입니까? 거의 5일 만에 아랫골이 달고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리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었죠? 경기침체 아니다. 경기침체 아니다. 경기침체 아니다. 여기서 원자재값 올라가고 원자재값 올라가고 원자재값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대한전선에게는 나쁠 게 없죠, 사실.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오늘 수급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고,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고,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는데, 연기금 아줌마들이 성차별 하면 안 되죠? 어제 우영우 보셨습니까? 요즘 우영우 드라마가 재밌는데, 여기서 또 성차별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보통은 이제 아저씨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연기금 매수해주셨고, 또 외국인도 3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보시면 그대로 양봉 뽑아주고 있죠? 결국, 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 연기금들이 혹은 투신들이 거들어주면 좋다. 정도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어설프게 이상한 애들 보험 투신 아니 보험 뭐 금투 이런 애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쪽 기관 수급 보시면 좋고요. 대놓고 그냥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일 외국인들은 손가락으로 매수 안 합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매매 과연 어떻게 지금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프로그램의 수급 상황 혹은 아니면은 뭐 증권사마다 다 다르지만 아마 제공을 다할 겁니다. 장 중에 잠정치 외국인들의 수급이 실시간까지는 제공 안할 거예요, 아마. 중간중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 오늘 느낌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네. 그러면 보통 대부분 어떻다? 양봉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매도하고 있고 잠정치 보여주는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라고 하면은 오늘은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장 중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 만약에 대한전선 뭐 구리값도 그냥 그렇고 혹은 추가적으로 뭐 전선 얘기도 좀덜 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시장 분위기, 시장 코스피, 시장 분위기와 거의 뭐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추세를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보기 어렵죠. 이 추세를 깨면 안 됐었죠.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깼고 이 추세는 돌려놨고 단기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같이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뛰어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어떻게 뛰어넘는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 슬슬 갖다 붙일 겁니다. 슬슬 만약에 올라간다면 슬슬 갖다 붙이다가 여기서 그냥 어떤 이슈를 가지고 누가 외국인이 될지 기관이 될지 뭘 터트리면서 올릴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장중 혹은 장 마감 이후에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또 대한전선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수급 상황이 어땠고 차트 흐름이 어땠고 어느 구간에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거래 지켜보자 등등 호재 악재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체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뀌어 나갈 수 있으니까,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같이 한번 체험도 받고 주식도 같이 보고 종목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